예,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존재를 말하고 있죠. 존재론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 인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나가나 정의만은 오정근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야 좀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기업체에서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에서는 교양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칭 철학은 제가 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코칭 철학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코칭 철학이 너무나 멋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조금 색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저는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작가님 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있는 일이 뭐 잘 될 리가 있어요? 이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겠죠? 예. 예. 예,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거나 남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코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든지 그 존재가 스스로 생각을 잘해서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존재를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철학이 자기에게 필요한 답은 자기 안에 있다라고 믿어줍니다. 그래서 코칭은 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철학이라는 게 칭의 그 전반적인 철학인가요? 아니면 그 작가님의 개인적인 코칭 철학인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예. 일반적으로 철학하면 다루는 게 세 가지 영역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존재론, 두 번째가 인식론, 네. 세 번째가 윤리학 또는 뭐 당위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네.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존재를 말하고 있죠. 존재론에 해당되는 네. 거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거 인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에노모토 히데다케라는 일본 분이 만들어낸 코칭 철학인데 너무 잘 만들었고 많은 코치들이 그냥 보면 아무런 저항 없이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또 대화 속에서 그거를 반영해서 대화를 풀어가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코칭을 해주시고 길을 잘 안내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아, 그럼 보시는 분들이 저분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처음부터 코치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다른 커리어가 있으시다고 코치로 전환하신 건가요? 아, 저의 커리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저는 원래 그 인사 노무 쪽에 일을 했었고 마케팅 쪽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강의 활동 HRD 분야에서 이제 강의 활동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또 캐나다 이민을 좀 다녀오게 됐고요. 근데 가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선배님이 야, 코칭이라는 게 좋은데 이거 공부 좀 해봐라. 그래서 알게 된 게 2009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네. 코칭을 배우고 났는데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네. 그래서 이건 뭐지?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재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너무 따뜻하고 뭔가 사람을 살아나게 저를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칭에 발을 디디면서 운 좋게 또 이제 코칭 펌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코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변화를 느끼고 뭔가 만족스러워하니까 이거 나한테도 맞나 보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 관련된 코칭, 그다음에 커리어 코칭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아직 코칭의 개념이 조금 이제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멘토링, 뭐 조언, 자문 이런 쪽이 훨씬 더 이제 익숙하고 한데 이 코칭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칭 그러면 일반적으로 뭔가 새롭게 알려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쉬운데 티칭하고 코칭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를 알게 하는 것은 티칭이다. 전제가 모른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죠. 코칭은 알 수 있을 걸? 알고 있었을 걸? 이런 관점이죠. 질문하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거고요. 예를 들면 코칭에 태동될 때 스토리인데요. 그 티머시 골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딸하고 대화한 장면이 이런 게 있어요. 딸이 다가와서 아빠 뭐 속도에 관련된 공식인데 뭐 거리는 뭐 D고 뭐 시간은 T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공식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티모시 골웨이가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 그게 티칭이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아빠가 지금 없다면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해보죠. 아 우리 반에 메리랑 탐이 공부를 잘하니까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교과서 7장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답이 이미 네 안에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티칭보다 코칭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낼 때 훨씬 더 희열을 느끼고 실행력이 더 강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티칭은 이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뭔가
배우는 사람도 직접적이니까 예, 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코칭을 그 티칭과 비교했을 때 이 코칭을 통해 만약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다고 그대로 행동하나요? 이렇게 보면 안 하죠. 아는 만큼은 네. 훨씬 더 편하게 되죠. 네, 네. 코칭은 대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세션을 나눠서 하거든요. 되게 일주 간격. 주로 이제 커리어 할 때는 일주 간격을 해왔고요. 리더십 코칭 할 때는 주로 2주 간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한 세션을 네. 뭐 한 시간 했다고 가정해 볼 때 한 시간 속에 분명히 새롭게 인식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2주 사이에 어떤 걸 해보기로 코치와 약속을 하고 네. 또 2주에 만났을 때 해봤는데 이거 정말 좋아졌어요. 아니면 이건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면서 네. 계속 성장을 체험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습관까지 좀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티칭은 일반적으로 매스를 대상으로 하죠. 네. 네. 그래서 영어로 트레이닝 그러면 기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지고 네, 코치는 말 그대로 마차고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1대1 코칭도 있고 그룹 코칭 그럼 그룹 코칭은 되게 뭐 다섯 내지 여섯 명 정도 그러니까 훨씬 좀 특화된 그런 형태의 대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을 보면은 티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학교 교육이 많이 좀 더 발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방향성이 학교에서는 결과적으로 티칭이 아니라 코칭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교양 강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완전히 코칭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말을 적게 하고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면 40명 되는 학생이 어떻게 더 말을 그죠? 균등하게 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항상 조별 활동을 하게 하고 그 안에 역할하고 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연히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네. 항상 사전 학습 과제 해가지고 오면 그거 갖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말을 할 때 우리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경험도 녹여내고 요즘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문제가 되죠. 리포트를.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구술 시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말해보면 아 내가 이걸 좀 덜 알고 있구나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코칭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서로 그래서 질문을 미리 세팅을 해서 좀 보여준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서로 공유하게 하고 각 조에서 조장들이 알아서 리딩하게 하고 네. 전체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수업이 재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4학년 학생이 그래요. 네.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그거 다르다. 또 제가 나름대로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존재가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이름을 일주 지나면 다 외우거든요. 진짜요? 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죠. 놀랍게 생각해요. 네. 우리 전공 교수님도 내 이름 불러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우리 이름을 다 이렇게 불러주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군집빛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 줄 때 훨씬 더 살아나고 자기 표현이나 자기 의견들을 더 쉽게 개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코칭에서는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왜 중요한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서는요 네. 전제를 잘못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작동하니까 네.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진다. 근데 내가 위로 올라갈 걸 해도 자연은 네. 안 바뀌죠. 그렇죠.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네. 똑같죠. 네. 그런데 인문사회가 대통은 다릅니다. 전제를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 결과를 얻고요. 예를 들어서 난 너 못 믿겠는데 그러면 네. 그가 나를 믿어줄 확률이 없죠. 왠지 믿음직해요. 그러면 그도 나를 호감을 갖고 좀 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든 게 출발하지 않는가. 근데 이 관점을 바꾸라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 나는 이번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지를 먼저 생각하면 저절로 네. 관점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관계 속에서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협동을 해야 되고 시너지를 내야 되니까 그거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그에 대한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안에 강점인데 요즘 네 강점을 좀 덜 쓰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줄 때 야 너도 잘하고 싶었겠지. 네. 근데 너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실망스럽겠네? 이렇게 말해줄 때 뭔가 좀 반성도 되고 더 하려고 하는데 액면 그대로 너 이거 못했어 그러면 맞는 말인데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실행력이 떨어지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전제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관점은 이제 코치마다 다른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칭 철학에서 네. 존재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건 거의 다 똑같다. 동서양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네네네. 서양에서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리소스풀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믿어줄 때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걸 항상 믿으니까 또 질문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할 때 저 네. 사람이 답 나올 걸? 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흔히 코칭은 뭐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 마중물로 비유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펌프를 하는데 물이 안 나와. 그게 물을 왜 붓죠? 믿음이 있죠. 그렇죠. 아, 물을 붓으면 나올 걸? 마찬가지로 코칭도 네.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예. 또 우리나라 뭐 홍익인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코칭이라는 세계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제가 이제 8가지 정도 있다고 써주셨는데 예.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칭을 처음 배울 때 사실 여기에 매력이 너무나 컸어요. 저한테는 마치 자석으로 네. 저를 딱 당기는 것처럼 네네.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 그래 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수준으로 행동한대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걸 그런 이제 기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선한 의도가 있어요.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픔을 내가 해결하고 싶어라든가 그쵸. 아니면 내 동생들 챙겨주고 싶어 네. 이런 선함이 있거든요. 그 선함을 알아줄 때 인간은 감동을 하고 변화가 사실 생기거든요. 누구나 다 선함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거기 다 동의될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는 선한 이유가 있죠. 네. 엄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겉만 보면, 행동만 보면, 말하는 것만 들으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면 그게 어려워요. 근데 아, 저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그런가 봐. 아니면 아, 지금 잘못 생각해서 저렇구나 라고 이해해준다면 네. 그 사람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은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네, 네. 와, 이 말도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저에게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선배님들이 있거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후배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뭐 약점도 있겠죠. 무엇을 보고 내가 관계할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왜 논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 네, 네. 네, 세 사람 지나가면 다 나의 스승이라고 맞아요. 했던 것처럼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늘 학습 마인드로 나를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